네, 오늘은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의 저자 이종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축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더 많이 작업을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울산대하고 한국해양대에서 학생들 건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을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총 7권을 냈고 최근에 이제 낸 책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네, 겁니다. 워낙 많은 책을 쓰셔가지고 네. 네, 그래도 뭐 7권인데 소위 베스트셀러 책은 한 2권 정도 그리고 나머지 5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긴 했지만 네. 뭐 2권의 책보다는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모델링 컨설팅 위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람들 만나면 또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때 좀 조언해 줘야 될 것들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은 이제 그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건축을 할 때 분쟁이 많긴 많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알려진 분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알려진 분쟁은 네. 그리고 또 소송까지 예를 들면 간다고 하면은 네. 소송까지 가기 직전에 어떤 수많은 사건들 근데 소송 안 가고 그냥 서로 한쪽에서 참는다든지 네. 그냥 유야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뭐 빈번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어떤 작게는 서로의 감정싸움이나 어떤 잔금지급이나 이런 거에서 서로 어떤 다툼 것들이 있을 거고 뭐 크게는 뭐 당연히 뭐 소송 가서 또 민사니까 또 몇 년 동안 또 이것들을 위해서 또 서로 고통을 받고 사실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나면은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로의 어떤 감정을 아세우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둘 다 힘들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 때문에 주로 분쟁이 좀 생기나요? 공사의 하자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금액 추가 요금, 네. 요금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생기는 뭐 어떤 뭐 누수라든지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종류의 어떤 하자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거는 뭐 일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공자의 잘못이라고만 무조건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소비자하고 어떤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들이 네. 결국은 나중에 다툼이 되었을 때는 서로의 입장만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문서가 사실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법정에 서든 아니면 서로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조정을 하든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되는데 대부분 다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뭐 녹음을 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들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면서 건축 비용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나긴 했잖아요. 엄청나죠. 이게 뭐 그냥 소규모 그냥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시공사들조차도 분쟁을 하고 있던데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집을 지어줘 맡겼는데 야, 그러면은 뭐 5억 줘 5억 좀 내가 지어줄게 했는데 뭐 건축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오르니까 이제 한 8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우리 이거 8억 들어가는데 돈 더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이제 공사를 하셨던 분도 이제 건물주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의 몇 프로를 그냥 조정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아, 너 계약을 했는데 무슨 또 돈을 더 달라고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얘기했는데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몇 푼이라도 남기려고 뭐 이렇게 무료 봉사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또 이윤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고생하고 돈을 못 벌든지 마이너스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되고 또 현장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공사와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해서 이거 뭐 너희도 수고를 하는데 근데 우리도 사실은 좀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좀 몇 프로 이렇게 조정하자. 지금 뭐 자재비가 지금 어떤 특별히 최근까지 올랐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렸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지 않느냐. 그러면은 요런 특정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부담을 할게. 아 그리고 또 뭐 시공자 입장에서 아 제가 지금 저희도 갑자기 오를 줄 몰랐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만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조정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법적 분쟁을 가서 결국은 둘 다 손해 보는 거죠. 근데 뭐 결국은 둘 다 손해 보는 거죠.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거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많은 것들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늘 상시적으로 법정 분쟁을 하시는 분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체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법적 분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서로 두려워하거든요. 그 업체도 그런 거고 근데 소비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든 업체든 어떤 법적 분쟁을 가는 게 늘 자주 해왔던 분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못하니까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이제 분쟁이 생길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걸 좀 줄여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쓰신 책인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뭐 건축을 한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뭐 건축학에 상관없지만 건축하기 좋은 땅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건축하기 좋은 땅.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건축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보다는 땅이 위에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밑에 있으면 올려야겠죠. 그래서 도로보다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잘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뭐 이게 해 들어오지 않는 땅의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제 기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또 뭐 물론 뭐 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입지 분석을 하든지 수지 분석을 해서 가장 합당한 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있잖아요. 네. 주변 환경이 좋고 일조건이 좋고 땅의 모양이 반듯하고 뭐 주변의 교통 환경이 좋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또 그런 데는 비싸잖아. 그쵸,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조건 환경이 부합하고 비용이 대체로 조금 작게 들고 하는 땅이면 뭐 다 좋은 땅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모든 땅들이 항상 다 좋은 땅이다 하면은 그 땅만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주변에 전국에 보면 또 꼭 그렇지 않은 땅도 또 가게 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돈을 더 주고라도 그냥 비싼 땅 그런 땅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싸더라도 조금 뭐 있진 아쉽지만 그런 땅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서는 가치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확실히 봐야겠죠.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뭐 당연히. 근데 저렴하게 샀는데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비싼 땅을 사는 게 맞겠죠. 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땅값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 서울 경기에 살아서 잘 모르시죠.
지방에는 내려가는 땅도 많이 있고 네. 오히려 뭐 폐허가 되는 땅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빈집들도 뭐 몇천만 원 예를 들면 하는 뭐 건물이 있다. 네. 그 뭐 건물 짓는데 몇천만 원 했겠습니까? 몇 억은 들었을 그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건물 짓는 값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가치가 계속 하락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 하겠지만은 또 시골이나 좀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전기는 들어와 있는지 수도 배관은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체크하고 그 오히려 배관 시설 작업을 하는데 건물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 이제 짓는 것까지 아니어도 이제 요즘에 낡은 집도 워낙 많잖아요. 낡은 집을 사서 내가 좀 고쳐보겠다 이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그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 이상의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가치가 크게 뛰는 건물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나요 혹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가치가 크게 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요? 리모델링 할 건물의 네. 위치가 좋았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기존 건물보다 리모델링이 주로 대표적으로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1층에 어떤 상가가 있고 2층에 상가가 있는데 3층에도 뭔가 올렸고 아니면 옆으로 늘렸다 했는데 그게 건물을 증축을 하는 비용보다 차후에 임대 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기 좋은 건물이라서 땅이나 건물의 가치가 올랐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 위치가 환경이 바뀌었거나 네.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네. 더 비싼 가격으로 이 건물이 감정을 받게 되고 또 더 좋은 가격으로 임대 수익을 얻게 되고 하는 거지 않을까요? 리모델링을 고민할 정도면 이제 30년 뭐 4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짓는 거는 뭐 비용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좀 뭐 잘 안 맞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이제 골조를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와 외부를 좀 바꿔주는 건데 그 건물의 내구성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구조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2층 이상 되는 건물들은 기본적인 구조 검토를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모든 건물 리모델링이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구조 보강을 했을 때 네. 구조 보강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건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 리모델링을 신축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골조가 아깝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가 또 그 골조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초와 골조를 놔둬놓고 다시 재구성하는 게 훨씬 공사 비용이 일단 작게 들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건물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을 했을 때 오히려 건물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땅에 따라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처음부터 신축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상가 거리 다니다 보면 그냥 맞벽 건축을 해가지고 벽들이 정말 붙어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건물 어떻게 짓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보강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고 이게 건물 주변의 위치, 건물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참고적으로는 이제
기둥하고 보가 있는 소위 기둥조 또 라멘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구조의 형태가 리모델링 하기는 훨씬 유리해요. 아, 그다음에 내부 공간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일의 그 비율을 보면은 그래도 그냥 리모델링보다는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많죠. 건물 시공을 안 한 지는 네. 사실은 직접 안 한 지는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성과를 보면은 거의 저는 한 6대 4 리모델링이 6 신축이 한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리모델링을 주로 해왔는데 근데 이제 리모델링 보통 20, 30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신축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의뢰 신축을 의뢰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생각도 많이 하네요. 저는 거의 다 비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드는데 그 비용이 한 60% 그쵸? 70% 네. 정도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아 그냥 새로 짓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 그다음 실제로 건축법적으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규모가 더 작아지는 상황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1층에 상가 잘 하고 있는데 네. 건물을 더 늘려야겠어. 그 상가 계신 분들 나가 하고 새로 짓는 게 나으냐 네. 장사 계속 하세요. 우리는 위에 건물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나으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도심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더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 거죠. 그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찾는 게 설계잖아요. 이 설계 업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 업체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 모르니까 주변에 지인들 물어보고. 그렇죠. 지인들도 물어보는데 지인들이 알려주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참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발품을 좀 팔긴 파는데 네. 사실 좀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고 네.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을 가장 많이 설계한 사람. 이게 엄청 공장을 설계를 잘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네. 근데 억수로 유명해요. 네. 그 사람한테 내 우리 집 단독주택을 설계한다고 잘 할까요? 뭐 100%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도 어떤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계속 일하는 사람 있고, 다양한 분야를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정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듯이 네. 이렇게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때는 설계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십 번 같은 설계, 비슷한 설계를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번 한 것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전문성이 있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스스로도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네. 해보고 이 소비자한테 이런 것 좀 실수했고 저 소비자한테 또 저런 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쌓이다 보니까 실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실수가 없다고는 못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반복 학습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병원을 보면은 내가 무슨 무슨 전문이다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거 전문이구나를 명확히 아는데 그럼 뭐 설계사무소도 무슨 전문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나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포트폴리오가 있잖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작업한 것들을 있고 요즘은 또 인터넷 같은데 홈페이지에도 작업한 것들을 쭉 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작업한 것들보다는 또 특정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또 우리는 또 소규모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던 분들의 어떤 경험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죠. 젊더라도, 네. 젊더라도 100채 이상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더라도, 뭐, 그 서너 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나이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경,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게 내가 만약 주택을 주로 하는 설계사무소인데 뭐 공장에 의뢰가 들어왔어. 어쨌든 하긴 하죠. 이거 뭐 거절하는 데는 없죠. 아, 당연하죠.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또 소위 또 이쪽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분야든 자기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네, 특정 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부분에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설계나 이런 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큰 설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팀이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설계를 이루어 나가겠지만은 네. 그냥 혼자 한두 명 설계하는 어떤 업체에서는 사실은 뭐 소수의 사람들이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사람 성격에 따라 건축가들 또 사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는 그거 안 해봐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면은 이제 주로 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에 전문성을 이제 소비자들은 짐작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나서 가까이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네,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축가 참 포트폴리오도 그거 다 잘 하는데 만나서 계속 뭔가 말하는데 막히고 불편하고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설계하는 내내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또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설계를 뭐 잘 뽑는 이제 뭐 잘 만드는 설계사에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서 뭐 설계해 주세요. 설계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시공을 해줄 그러니까 진짜 건설을 해줄 사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시공업체 시공사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설계사한테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시공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건설 해줄 수 있어요? 뭐 얼마예요? 이걸 묻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죠. 이제 시공사를 찾는 거죠. 시공사를 찾는 방법은 어쨌든 뭐 건설사 주변의 건설사든지 유명한 건설사든지 그런 곳을 가서 견적 의뢰를 하는 거죠. 견적 의뢰를 하는 건데 네. 최근에는 그 견적을 의뢰하고 견적서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수고비를 좀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어디서요? 소비자가 시공사한테 고생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네. 견적을 내는데 많은 시간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고롭다는 거죠. 뭐 설계야 당연히 어떤 설계 계약을 하고 하지만은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견적 내는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냥 수없이 해주고 소비자한테 소식이 없으면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최근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지급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시공사 여러 군데를 어쨌든 찾아가서 견적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을 매일 짓는 사람보다는 주택을 매일 짓는 사람이 주택을 더 잘 설계하겠죠. 네. 병원을 매일 하는 사람은 병원도 네. 잘 설계. 그래서 시공사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시공사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설계하는 것처럼 또 아무래도 그 비슷한 유형의 건물을 많이 지어본 사람이 실수의 확률을 동일하게 줄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공사 같은 경우는 좋은 견적을 합당한 견적이죠. 네, 합당한 네. 견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대표하고 또는 다른 어떤 그 누군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 현장에 오는 현장 소장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할 때까지는 되게 서로 의사소통도 잡고 좋았는데
시공 소장을 막상 만나고 일을 해보니까 되게 안 맞아요. 말도 무슨 네. 말인지 모르겠고 의사소도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 소장을 또 따로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의 어떤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또 시공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들 네. 대부분 네, 그렇죠. 현장에서 네. 이거 좀 해주세요. 네. 네 했는데 나중에 안 해놨으면 네. 왜 안 돼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현장에서는 사실 또 도면 수정도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면 수정 없이도 또 현장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설계는 최종 도면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문서가 있잖아요. 설계 도면이라는 문서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시공은 견적서가 있지 그 이후에 서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말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이 책은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공할 때 문서 만들어라고. 우리 말로 짓지 않느냐 말로 짓는데 그거 중요한 포인트들은 문서로 남기고 서로 확인하고 뭐 못해도 뭐 카톡을 주고 네, 받는다든지 네.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고 진행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한다. 큰 현장은 여러 감리도 있고 여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작은 현장은 보통 현장 소장하고 건물주하고 두 명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노노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말이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소비자도 힘들고 시공자도 힘들고. 시공업체한테 이제 견적을 의뢰할 때 뭐 소정의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견적서죠 일종의. 그거는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시공 견적서를 디테일하게 네. 잘 쓰는 업체가 아무래도 일을 잘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네. 견적서가 디테일한 업체일수록 네. 아 일을 잘 하더라. 왜? 견적서가 디테일하다는 것은 네. 공사를 그만큼 잘 안다는 거죠. 공사를 내용을 잘 모르고 시공 방법이나 재료를 잘 모르는데 견적서를 디테일하게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위 하도급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어 넣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도급 업체의 내용 적고 하도급 업체의 내용을 적고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제 하도급 업체에 따라서 어떤 하도급 업체는 그냥 뭐 평당 얼마 끝 몇 층 얼마 끝 네. 어떤 데는 H빔 몇 개 뭐 몇 개 철근 몇 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철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나 기타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놓는데 근데 어떤 데는 뭐 평당 얼마 뭐 얼마 해서 끝. 그러니까 범위도 불명확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그 의미고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이 업체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뭉텅거리 이렇게 견적을 내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시공 경험, 시공의 이해도가 네. 떨어질 수도 있다.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네. 있다고 경험상 그렇게 좀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설계도에 이제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는 게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시공 업체들한테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견적을 의뢰할 때는 그냥 가장 싼 업체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는 건가요? 가격이 너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네. 한 세 군데 견적을 냈어요. 네, 네. 근데 두 군데는 비슷한데 한 군데는 유난히 싸요. 네. 네. 근데 보통 유난히 싼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유난히 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이윤 업체에서 그 시공 업체에서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렴하게 내줍니까? 네. 자기들도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죠. 직원 인건비가 필요하죠. 기타 경비가 필요하고 한데 나한테 무조건 저렴하게 견적을 내준다?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시공업체에서 견적 낸 거하고 내가 이번에 저렴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 하는 것들하고 그 공정별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별로 비교를 해보고 이 시공업체에서 좀 유난히 저렴하게 빠진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확인 절차는 필요한 거죠.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면은 조금 잘 아는 전문가한테 보통 좀 컨설팅을 좀 맡기는 경우도 있죠. 견적을 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산업체도 있거든요. 네. 적산업체도 있는데 적산업체의 견적을 내서 하는 경우도 뭐 물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여러 그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견적 낸 업체 중에서 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니면 정말 건축을 좀 많이 하고 잘 이해한 사람을 이제 함께 동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는 것들. 그래서 혼자 다 이해하는 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뭐 특히 리모델링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얼마에 공사를 해주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말고 뭐 해야 된다, 뭐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는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왜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좀 계속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특히 리모델링 할 때 철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견적을 다시 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철거 과정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쉽게 철거될 줄 알았는데 뭐 지붕이 두 개라든지 그 다음에 철거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든지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조금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나도 이거 몰랐다 뜯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이게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소위 마감공사 목공사하기 전 목공사하기 전이라고 하면 철거 구조보강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미장 뭐 크랙 보수 방수 뭐 그냥 우리가 소위 목공사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건물 구조체의 기본적인 공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막상 뜯어보지 않고서 몰랐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안 뜯어봐도 알죠. 안 뜯어봐도 그 안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몰랐다 이거지 막상 뜯어보니까 이렇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뜯기 전에도 이미 딱 보면은 파악되는 것들은 이미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좀 경험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경험치가 없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뜯어보고 2차적으로 다시 견적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럼 그 말씀이 이 철거하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분리해서 두 개의 업체에 맡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뭐 한 개의 업체에 맡기는데 일단 견적을 철거 견적을 내고 철거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그 업체하고 하든지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이제 아니면 철거만 철거 전문 업체가 또 있잖아요. 네네. 철거 전문 업체에 맡기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한 대응은 되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꽤 많이 해본 경험자들은 사실은 뜯지 않아도 파악은 다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지역에서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예전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래서 뭐 이거 보고 또 따라 짓고 그쵸, 했기 때문에 이 집 리모델링 해봤으면 안 봐도 이거 뻔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냥 소비자 생각에서는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하자가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하자가 생기는 게 조금 뭐 진짜 공사를 잘못하거나 조금 뭐 이례적인 거예요?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사람 또 이렇게 다 하자가 있잖아요. 네. 이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죠. 뭐 외부의 네. 하자든 머리의 네. 하자든 네. 정신의 네. 하자든 아니면 뭐 유난히 뭐 나한테 뭐 점이 많다 네. 하여튼 그런 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하자는 다 있어요. 하자는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하자가 문제예요.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네. 우리가 하자가 있더라도 건물 구조가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없던 기둥이 생겼다고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이 흔들린다, 무너질 네. 것 같다, 네. 아니면 균열이 좀 심하다라는 네. 것. 이거 지금 건물로 치면 지금 뼈가 지금 네. 그거 한 거죠. 아, 최근에 그 뭐 철근이 뭐 노출됐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자가 비만 오면 자꾸 물이 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몸에서 자꾸 이렇게 그 몸으로 치면 계속 뭔가 땀이 분출되고 있어요. 네네. 단다든지 아니면 뭐 비만 오면 어떤 콧구멍으로 자꾸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네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듯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누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결로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하면 집안에 계속 습기가 차요. 하는 것들. 단열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도배지가 좀 찢어지네요. 마루가 찍혔네요. 그게 뭐 하자입니까? 그런 거는 그냥, 아, 지금 우리 살다 보면 점도 생기고 네. 또 찍히기도, 긁히기도 하고 네.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떤 하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하자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나머지 하자는 그냥 조금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도배지 이렇게 색깔 조금 변색된 거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도배지 바꾸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하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자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좀 참자. 몇 년 뒤에 도배 새로 하지. 몇 년 뒤에 마루 좀 네. 바꾸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런 중대한 하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구조. 구조. 그 다음에 네. 방수. 방수. 결로랑 관련된 거예요? 방수도 결로하고도 뭐 관련이 있지만 제일 방수는 결국은 건물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지만 방수라는 것은 결국 네. 건물의 균열이 생기니까 방수층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벽체의 균열이 생기니까 물이 들어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배관이 파손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옥상에 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네. 다른 쪽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 자체는 사람들한테 계속 스트레스가 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 우리 집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비만 오면은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은 집안에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명이 깜빡깜빡거린다. 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하지 않고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큰 하자고 특히 이제 구조적인 부분.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이 처짐 현상이나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창호가 뒤틀리고 문이 뒤틀리고 빗물이 새고 하는 것들. 그게 또 누수하고 결로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유난히 잘 생기는 그런 뭐 부분이나 부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옥상이죠. 옥상. 옥상. 옥상 부분에 누수하고 관련해서 네. 제일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속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겉에 머리 모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것들 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눈에 빨리 보이는 거잖아. 어쨌든 안쪽으로 뭔가 침투가 네,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심하고 사실은 뭐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경험치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부분 누수의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거는 사실은
큰 문제로 볼 수 없고, 뭐,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들 또 집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다 누수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누수 이야기는 결국은 구조 이야기거든요. 구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외부에 틈을 제대로 막지 않았을 때, 네. 이렇게 물이 안으로 침투되는 네. 거, 그런 것들이죠. 아, 그럼 누수라고 하면 이제 물이 줄줄 뭐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배관이 어디 깨졌나 아니면 배관이 어디 뭐 잠깐 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맞나요? 뭐 배관이 깨진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비만 오면 물이 새. 아 그러면 이제 건물 외부에 문제가 나죠. 옥상이나 외벽. 그러니까 빗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균열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네. 근데 비가 안 와도 물이 새요. 네. 아무 뭐 수도꼭지도 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새. 그러면 보통은 상수도가 문제겠죠. 근데 물을 틀었을 때 네. 화장실에 물만 틀면은 어디서 그 물이 새. 그럼 배관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그 바닥에 우리 네. 천장 바닥에 이렇게 물이 흥건해가 뚝뚝 떨어질까 문제 내부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판단은 되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수리하면 되잖아요. 네. 수리하면 되는데 이제 외부적인 부분의 누수 부분들은 네. 수리를 하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또 사실은 요게 작은 미세한 균열 때문에 누수가 되는데 네. 옥상에 옥상 전체를 다 방수를 해. 그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어요. 네. 요거만 실란트로 한번 탁 깼어요. 한 5천 원 들었어요. 네. 누수가 안 새.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아 방수를 새로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고 그 원인을 좀 잘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게 뭐 또 전문가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가들은 그게 그냥 눈으로 쏙 보면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는 누수야 너무 쉬운 일이고 네.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누수 탐지기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하긴 하고 네. 그 다음에 누수 탐지기를 쓰더라도 또 경험치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층간소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하자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자 관련 없죠, 이거는? 아파트에서 바닥 두께를 얇게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또 그대로 지었는데 그걸 뭐 하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설계 인허가를 받고 설계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15cm였는데 10cm를 했다. 네.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두께. 근데 설계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걸 뭐 하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네. 굳이 따지다고 하면 그런 거죠. 네. 근데 결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결로라는 거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누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뭔가 물에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겨울에 자동차 네. 타면은 네. 바깥에는 찼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습기가 자꾸 맺히잖아요. 이렇게 막 걸레로 닦아내기도 네. 하고 그다음 창문을 열기도 하고 또 창문 열려야 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네. 이걸 없애기도 하고 맞아요. 하잖아요. 똑같아요. 결론은 게 결국은 바깥에 차운 공기 안에 따뜻한 공기가 탁 마주치니까 그게 이제 따뜻한 쪽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그걸 닦아내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네. 또 시야가 가려지니까 안 닦을 수도 없고 근데 집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선가 결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그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창문 같은 경우는 유리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네. 닦아내고 그 다음 창틀 밑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벽이나 이런 데서 결로가 생기면은 우리 눈에 보일 쯤 되면 이미 결로가 한참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동차 아까 제가 닦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 결로가 생겨야 물방울이 맥혀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닦아내야죠. 네. 닦아내고 창문을 열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든지 아니면 난방을 틀려서 그걸 바짝 말리든지 일단 이제 그런 조치를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한 겨울철에 안에서는 보일러 등이 따뜻하고
바깥에는 차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창 같은데 이제 좀 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방울을 맺히는 거고 그렇죠. 그 창에 생기는 결로들은 닦아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창에는 모든 게 다 생기는 건가요? 이게 뭐야? 결로가? 아니요. 온도 차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로라는 게 그거는 이제 이미 생긴 집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근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네. 창문이 예를 들면 이중창, 삼문창을 하두고 네. 유리를 폐허 유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 유리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그 안 그 어떤 열을 차단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저 유리. 그러면 안쪽에도 결로가 덜 생기겠죠. 그리고 벽 쪽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단열재를 붙이잖아요. 외부에 붙이든 내부에 붙이든 네, 네. 뭐 신축은 보통 외부에 많이 붙이고 리모델링은 네. 주로 내부에 많이 붙이는데 어쨌든 외단열이든 내단열이든 붙여가지고 열을 중간층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단열 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부에 결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내부에 결로가 생겼다. 네. 그것은 단열재 틈새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전한 단열을 하지 못했다라든지 네, 네. 네. 그리고 완벽하게 단열하고 다 했는데도 결로가 생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안에 습기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죠. 빨래 말리고 그렇죠 그렇죠 빨래 말리고 그다음 우리 저 이렇게 음식하면 얼마나 습기 많이 네, 그렇죠. 올라옵니까. 그래서 막 기타 어떤 안에서는 습기를 계속 방출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습기가 마르지 않으면은 벽에 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이걸 계속 닦아내고 창문 열고 뭐 난방 틀고 하여튼 뭐 그런 조건들을 하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 입장에서 또 신축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단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는 열교환기 같은 네. 기계들을 이용해서 네. 이제 공기를 빼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온도 차이가 나더라도 내부에 습도만 낮다고 하면은 네. 또 결로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네. 공기에 물방울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 결로가 생기는 거지. 습도 자체가 낮으면은 또 결로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또 제습기를 쓰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방수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로라는 것도 어쨌든 이미 생긴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단열 작업을 지금 제대로 창호나 단열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중요하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로가 안 생기고 누수가 안 생기도록 시공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덜 생기고 안 생기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꼭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고 근데 이제 결로 누수뿐만 아니라 기타 건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기타 네. 뭐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좀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일반 소비자들 아무도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현장에 가면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후반부에 좀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이제 뭐 이 결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벽에 갑자기 곰팡이가 쓸어 크게 그럼 일단은 곰팡이 쓸었다? 습기가 많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수인지 결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수하고 결로는 네. 그냥 사실은 결로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소위 그냥 땀이 흐르는 거죠. 땀이 줄줄줄 네.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수는 이제 몸으로 치면은 몸에서 분출되는 네, 분출되는 네, 네, 네. 어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누수가 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흘러내리고 네. 빨리 어떤 특정한 우리 시멘트로 치면은 연한 회색이었다가 물이 네. 묻으면 진한 회색이잖아요. 네. 빨리 이렇게 그렇게 변색되는 거고 결로는 뭐 벽체 자체에 이제 누수가 돼. 이제 우리가 결로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로가 있고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더 위험하긴 해요. 사람도 겉으로 피부가 좀 안 좋은 것은 문제가 빨리 발견돼서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몸 안에 뭔가 염증이 생긴 것들은 빨리 발견 안 되잖아. 그래서 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로도 내부 결로가 문제. 외부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 결로보다는 네.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의 양으로 보고 조금 판단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면은 파악이 되는데, 근데 이런 소비자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죠. 결로도 충분히 이제 요쪽에 색깔 변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물이 흘러내린 양, 네. 그 다음에 이게 번지느냐, 단순하게, 아니면 뚝뚝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로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결로가 있는 집에 가보면은, 아, 이게는 결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것들이 이제 보면 바로 좀 파악되는 건 있죠. 그럼 뭐 이제 벽에 이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아, 곰팡이가 쓴다. 그래서 이제 뭐 집주인이 업체를 부르든 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누수는 아니야. 그냥 결론인데 이 여기서 분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이제 야 이거 임차인이 너네 뭐 습기 많이 해서 그렇다. 임차인은 아유 전 아닌데요. 저 환기 자주 시키는데 생기는 건데요.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쪽이 더 잘못이 일반적으로 큰가요? 뭐 어느 쪽이라 볼 수는 없는데 진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빌라를 지었어요. 네. 빌라를 지었는데 같은 조건인데 다른 집은 괜찮은데 유독 이 집만 결로가 많이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시공의 잘못보다는 네. 생활 습관의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특정에 이렇게 결로 있는 집에 가보면은 네. 그 방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 사람이 생활을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생활하고 그래서 방을 아예 사용을 안 한다든지 네. 뭐 완전히 옷방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계시다든지 보통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한기도 그쵸. 오히려 더 춥다고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결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막 어떤 특정 면에 뭐 북쪽 면에 있는 면들은 다 다른 집들도 결로가 생기고 이러면은 건물의 하자인 경우가 사실은 좀 많죠. 단순한 그 이렇게 원인이 없는 건 없어요. 가보면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원인을 발견할 수는 있죠. 만약에 이런 뭐 이런 하자가 발견됐어요. 이게 하자 얘기하다 결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자가 발견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럼 내가 이제 집을 이제 의뢰한 집 시공을 의뢰한 시공사한테 여기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게 뭐 몇 년 정도까지는 이게 그냥 해주고 뭐 이런 암묵적 룰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뭐 구조는 몇 년, 방수는 몇 년, 뭐 설비는 몇 년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기간인데 이제 이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런 특정 그게 없죠. 그러니까 보통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네. 뭐 책임, 방수는 3년, 무슨 기타 하자는 뭐 1년 뭐 이런 것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공업체에서 또 책임을 지게 되고 또 해주면은 참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난 몰라요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또 분쟁이 되고 또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시공업체에서 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를 해준다든지 대부분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자기간 넘었으면은 어쨌든 책임이 면하게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아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하자가 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데서 대부분 막 분쟁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렇죠. 최상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책임, 뜯겨도 네. 있지만, 또 저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대신에 일반 소비자,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땅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어떻게 진행시키는 거, 네. 시공 업체에서 시공을 할 때,
아, 모든 것들을 다 딴지를 걸면은 네.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 관계에서도 그쵸. 이거 잘못했는데 그냥 덩어리 큰 거 한 개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100개가 얘도 문제가 있으면은 한 10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90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개가 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공업체하고 또 설계한 사람하고 원만한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이 끝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아까 말한 하자 없는 건물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소위 AS라는 것들을 솔직히 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끝까지 좋은 관계면은 AS도 조금 더 편하게 그쵸. 이야기하고 네. 되는 거고 그쵸. 공사할 때, 막, 잔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AS도 그때부터는 계속 또 문제가 되고 그치. 하는 것들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 문서 이야기했지만은, 설계는 이미 설계 자체가 문서예요. 근데 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문서로 만들고 하면서, 어떤 끝까지 어떤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하는 관계가 되면 좋고 또 그런 시공업체를 만나려고 하면 또 아까 말한 어떤 디테일한 견적 네. 그다음에 만났을 때 어떤 좋은 대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시공하고 있는 현장 말고 이미 시공된 건물을 같이 가서 어떤 상태를 보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 보면은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모르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공부를 막 도서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얘가 좋은 성적 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 자 열심히 하네. 이번에 엄청 성적 좋겠네. 하지만은 나중에 뭐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없잖아요. 이 집에 이제 다 지어진 건물에 가보면은, 품질의 만족도나 소비자의 만족도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소비자가, 와, 정말 잘해서 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니, 큰 문제는 없어요. 하는 집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예, 뭐,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어떤 소비자의 꿈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도 또 설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소비자한테 그냥 돈만 챙기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네. 좋은 설계를 하고 싶은 건축가들이 많고 좋은 시공을 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은 시공사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나 감정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삐걱하는 것들. 친구도 이렇게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하나의 작은 것들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삐걱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계야. 근데 시공은 어떻게 하세요? 더군다나 친구끼리는 그 어떤 돈의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작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교차하겠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떤 좋은 설계업자를 만나고 좋은 시공업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목표는 하나예요.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목표는 좋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그 목표가 자꾸 틀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끝까지 그 목표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뤄갔으면 좋겠고 그게 작은 어떤 정보가 이 책에 좀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의 저자 이종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